힘을 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헤드 터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잖아. 헤드를 털기 위해선 어디에 힘이 빠져야 됩니다. 헤드가 힘이 빠지기 위해선 어떻게 그립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드라이버 정타를 내기 위해서 몸의 포지션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 하는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골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녕하세요. 박하림프입니다. 항상 영상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자, 오늘의 레슨은 드라이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렸던 뭐 레슨 뭐 이렇게 해서 원반을 던지세요. 여기 뭐 등을 닫고 치세요. 이런 레슨을 해드렸잖아요. 드라이버를 쳤을 때 아마추어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실수가 뭐냐면 상하체 합체, 상하체 분리가 아니야. 하체만 체중동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몸으로 느껴야 되거든. 어떤 느낌인지. 제가 또 누굽니까? 어떻게 하면 영상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쉽게 몸으로 느끼게 해주느냐. 연습 방법으로 오늘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빈스윙 딱 3번, 공 딱 3번 치세요. 6개 안에 무조건 느낌 옵니다. 이때 잘못된 부분도 나올 거예요. 어떤 잘못된 오류가 많이 나오는지 그것도 체크해서 해결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믿고 연습하시고 환호의 댓글 다세요. 그리고 따봉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거면 됩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내가 그대로 와서 스팟에서 딱 해가지고 여기 맞고 나서도 어깨랑 뭐 팔이 그냥 부드럽게 가서 그냥 인내사우스 간 다음에 쭉 이렇게 치면 좋아. 그랬을 때 내 잘못된 오류는 백스윙을 들어서 봐봐, 몸이 벌써 이쪽으로 가 있잖아.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데서 뭐 최저점이 여기인데 그리는 사람이 중심이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맞아야 되는데 몸이 이렇게 들어가면 최저점이 밑이니까 밑으로 뽕샷이 났다가 뽕샷 나시니까 잡아 당기고 이런 거예요. 몸의 포지셔닝을 못 잡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정답은 뭐냐면 백스윙을 들어서 원반 던지듯이 몸이 여기가 약간 닫혀있는 느낌이고 이 상체는 닫혀있지만 골반은 열려있는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었을 때 역K자가 나오는 거고 팔만 뻗었을 때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 가볍게 한번 쳐볼게요. 이런 느낌이 났을 때 공보다 뒤에 있고 마지막에 치고 일어나는 동작이 엄청나게 빠르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 알겠어, 알겠는데 어떻게 연습하냐 이거야. 지금부터 따라하세요. 지금 이쪽이 타겟 방향인데 이쪽이 그럼 타석 의자 있는 데잖아. 한 손 왼손 한 손만 딱 잡고 몸을 이쪽으로 완전 돌리세요. 이쪽으로. 그리고 스탠스는 조금 편하게 그냥 좁아도 돼. 그래 놓고 치는 느낌만 치지 마세요. 치지 말고 들어서 백스윙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봐. 자, 그러면 느낌이 조금 올 거예요. 이때 그냥 오른손을 딱 바꿔. 근데 백스윙을 들어서 몸을 이렇게 들어. 그래 놓고 이렇게 내려봐. 그러면 헤드가 약간 인에서 아웃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강제적으로 몸을 돌려놨기 때문에. 이때 느낌이 살짝 오면 다시 어드레스를 살짝 하시고 센스 좁혀서 자 이렇게 그냥 백스윙 들면서 여길 보세요. 완전히 이쪽 타석이에요. 그러면 여기 정면 기준으로 최하 45도 이상, 저는 막 90도도 하면 더 좋다고 하지만 45도 이상 이렇게 드세요. 드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무릎이 살짝 이게 골반 살짝 회전되면서 여기다 놨어요. 자 스퀘어만 맞춰보세요. 이렇게 스퀘어만 그냥 빈스윙 한다는 느낌으로 딱 해서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가 닫혀져 있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습관이 나오잖아. 습관이. 이 부분은 무조건 제거하고 가야 돼. 여기서 이게 딱 했죠. 이렇게 들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기 어깨 힘이 되게 많이 들어간다. 이분은 무조건 막혀. 그리고 무조건 땡겨. 그리고 왼팔을 뻗을 수도 없고 치키닝에 막 갈비뼈 나오고 여기 엄청 아플 거야 연습하면. 이거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놓고 들어서 뭐 이렇게 한 번만 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집이다? 그냥 공 있다 생각하고 들어서 이쪽 파. 여기가 공이다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들어서 이런 느낌을 해봐요. 이때 여기 어깨부터 내 여기 광배근, 등, 그리고 엉덩이, 허벅지 여기까지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때 무릎하고 골반 회전은 살짝 해주시면 좋아요. 이때 그러면서 탁 해보세요. 이 포지션이야. 이 상체를 그대로 내비로 둔 상태에서 발만 스퀘어 갖다 보세요. 이 포지션이 임팩트 포지션입니다, 여러분. 차를 잡고 하면 돌아서 그거 돌려도 되고 그냥 이렇게 들면서 돌아. 그냥 발 이렇게 지금 편안하게 들면서 이렇게 들어서 잘 보세요. 여기서 하체 살짝 돌아가요. 골반 살짝 이렇게 살짝 돌아가도 돼요. 이것도 여기서 너무 이렇게 되면 여기 경직돼. 이거 안 돌아가면 안 돼요. 골반하고 살짝 돌아가면서
딱 이런 요 느낌이야. 그러니까 스퀘어 갖다 놔보세요. 갖다 놔놓고 느껴. 아,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거는 힘을 빼야 된다. 이거는 강제적으로,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요거 빼는 방법도 제가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기까지 놓은 다음에 보세요. 그대로 스탠스 그대로 놔요.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 느낌이에요. 자, 몸은 원래 기준보다 45도, 명치도 45도, 머리도 이쪽에 있어요. 팔은 다 펴져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몸은 가만히 두고 하체만 닦아. 그러면 이게 임팩트 포지션이. 이 상태에서 여러분 어떻게 연습하냐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마. 왜냐하면 이 체중이 살짝 이동되어 골반이 살짝 열려있다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 얘는 되게 닫혀 있을 거야. 어깨 힘이 이렇게 들어가 있던 분들은 이게 빼놓고 그냥 팔만 딱 들었다가 그냥 팔만 쭉 펴세요. 그럼 정타 맞을 겁니다. 네, 느낌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기를 먹어봐야 어떤 맛인지 알지. 그래야 그 고깃집을 가지. 근데 단 한 번도 고기를 먹어보지 않았어. 그러면은 절대 내 자의로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 맛집을.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 놓고 이렇게 들어가. 그 다음에 가볍게 퉁 쳐요. 요 동작만 하셔도 몸의 이 꼬임, 그리고 상체의 밸런스, 하체가 어떻게 됐는지, 체중 이동이 여기서 5대 5인지 6대 4인지 7대 3인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100% 느낀다고 봅니다. 이건 무조건 돼요. 안 되지 않아. 안 되면 진짜 제 손에 장을 짓게. 아니 그냥 핀스윙만 한번 하면 되잖아. 그냥 연습장 가서 올라오면 이렇게 싹 이렇게 들어. 그냥 한 손 해봐. 그리고 그 오른손 갖다 대봐. 그거 오른손 이렇게 해봐. 갖다 대봐.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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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를 놓고 시선을 그냥 여기를 보고 있어. 공 보지 말고. 그리고 다리를 딱 갖다 대봐요. 그럼 임팩트 포지션 들어가. 그 어깨 이렇게 힘 들어간 것만 빼고 들었다 그냥 팔만 들어서 빵 치라니까. 그건 체중 이동 안 해도 그냥 바로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잘못된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 포지션으로 들어가면 완벽하게 맞을 수 있습니다. 저도 한 번씩 공이 안 맞고 필드 나가면 안 나오면 난 왼쪽을 다리 이렇게 놔요. 이렇게 놓고 들어서 이런 느낌으로 해. 전 이 정도로 왼발이 이렇게 쑥 들어와. 쑥 들어와서 공이 있다면 땅, 땅 이렇게 연습 스윙을 무의식 중에 몇 번 하더라고 저도. 배우지 않아도 하는 이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꿀팁을 알려드리잖아. 무조건 돼요. 자, 보세요. 백스윙 들어서 이렇게 들어. 그래놓고 싹. 싹. 느낌을 받아요. 진짜.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야. 단 한 번만 하면. 들어서 팔마. 빵. 들어서 팔마. 빵. 그러면 어느 정도 스퀘어 포지션이 나오고 팔을 조금 세게 치면서 자연스러운 체중 이동이 될 거예요. 이런 포지션이 잘 맞으면 체중 이동을 하지 않아도 헤드의 원심력 때문에 체중 이동이 된다.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깨 여기 힘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 제가 알려줄게. 어깨 힘 들어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이거 제가 한번 알려준 적 있어요. 드라이버 정타라 그래서. 이렇게 들었죠? 이렇게 들었을 때 어깨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다시 들어. 제가 옆으로 보여줄게. 그럼 헤드페이스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어깨로 들었다 내렸다 해. 이렇게 어깨로 들었다 내렸다. 백스윙 들어서 손목, 발, 팔꿈치, 어깨. 어깨, 팔꿈치, 팔, 손목 순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들어갔더니 어깨를 못 푸는 거야. 어깨 힘을. 그러니까 그거를 푸는 그 자연스러운 느낌이 이렇게 이렇게 놓고 어깨를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어주면 어깨가 어느 정도의 힘이 들어가는지 알 수 있어요. 힘을 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헤드 터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잖아. 헤드를 털기 위해선 어디에 힘이 빠져야 됩니다. 헤드가 힘이 빠지기 위해선 어떻게 그립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드라이버 정타를 내기 위해서 몸의 포지션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 하는 방법을 알려주잖아. 제가 말씀 많이 했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 그럼 여기 어깨까지 풀리죠. 그럼 여기 딱 갖다 대. 여기서 놓고 저는 여기서도 쳐야 된다고 봐. 이렇게. 이렇게 해도 칠 수 있으면 팔이 정말로 부드럽거든요. 근데 이거는 초보자한테는 힘들어. 왜냐면 팔이 퉁 털려야 되니까. 그립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첫 번째 이렇게 닫고 여기까지 해서 다리 들어가서 그냥 팔만 들었다 이 정도만 쳐고 넘어가도 여러분들의 문제점을 다 찾을 수 있다는 거지. 어깨 힘 들어가는 거는 그냥 이렇게 몇 번만 하고 어깨 내리고 그냥 내려봐. 그 어깨 힘 빠져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내려서 이렇게 들어서 탁 놓으면 어깨 힘이 빠져 있어요. 여기 위에서 빠진 다음에 그냥 펴지는 거야. 근데 이걸 내가 계속 갖고 가니까 힘이 들어가는 거고 이 상태에서 다시 들어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놓고 여기서 그냥 팔로 진짜 이 정도 이렇게 칠 수 있어야 돼.
그렇다고 해도 빠지면 안 되고, 이건 조금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하시고, 연습장이면 그냥 이렇게 한 손씩. 이렇게 해서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정면 보고 그냥 이렇게 무심한 듯 이렇게 하다가 두 손 한번 딱 잡아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냥 골반도 살짝 이렇게 들어가고 그냥 놓고 그냥 이렇게 놓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번 들어가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몸으로 느끼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잘 칠 수 있습니다. 정말 저는 미친 듯이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서 유튜브 영상만으로도 여러분들의 골프 실력이 향상될 수 있게 더 좋은 레슨으로 보답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모르시는 거 있으면 세종시로 오시고, 못 오시면 학습 프로그램 보세요. 네. 이것만 해도 다 되고, 학습 프로그램과 스윙 트레이너가 같이 한다면 왔다 따봉이죠. 의상 박관을 부렸습니다. 감사합니다.